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세로 길이가 긴 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가 자동이 아니에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자동이 예. 아니에요.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상위 모델을 타시면은 예. 뭐 이제 모션으로도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션 네. 주로 가운데 있겠죠? 네. 어,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어? 어, 얘는 모션. 오, 깜짝이야. 어? 얘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 자동이 아니라. 아, 얘는 잠금장치. 네, 락 버튼인데 이게 왜 되지? 어? 이거 기본 들어가 있나 봐요. 얘 17년식으로. 지금 주머니 열쇠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아, 아 어, 어, 이게 들어가 있구나. 없는 줄 알았어요. 어, 김주민도 모르셨군요. 저 530에만 플러스 없는 데 나오면 더 좋은 거죠 뭐. 어. 다치는 거는 안 돼. 왜냐면 다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레일 자체 당기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여는 것만. 예. 여기 그 어쨌든 뭐 안전을 알릴 수 있는 그 삼각대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잠금을 할 수 있는 이거 닫으면은 차를 잠그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런플렛 타이어가 달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아마 김주윤님은 지금 아실 텐데 이거 어떻게 열어요? 특별한 손잡이를 통해서 스페어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공구 상자더라고요. 여는 거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번 더 하면 이 커다란 가방도 이렇게 해서 싣고 그런 건 문제 없지만 내릴 때 한번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골프백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앉아서 뭐 쉬거나 비를 피할 수는 없네요. 그 정도 이제 SUV로 가셔야죠.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유 같은 경우는요. 요소수가 따로 있고 경유 넣는 데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경유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형 디자인이야 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보셔갖고 너무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A필러가 여기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요거는 살짝 사각지대가 좀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밖에 바라봤을 때는 뷰가 시원한 그런 개방감이 있네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도 보이실 거예요. 저쪽 뒤에 공간이 이렇게 후진할 때 물론 디스플레이로 도움을 받겠지만 눈으로 육안으로도 다 확인이 돼요. 와이퍼 소리 안 나는 게 마음에 드네. 원래 소리 나면 정상은 아닌데 일부 브랜드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다다닥, 다다닥. 아마 새 거를 켜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비 가보면 맨날 뭐 유막만 얘기하시는데, 우와, 지금 제가 여기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데요. 헤드라이트가 자동적으로 쫙 펼쳐지는데, 그거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더 매력 있는 거는, 예. 상향등 있지 않습니까? 상향등. 네. 어두울 때 상향등이 자동적으로 그럴 것 꺼졌다 같아요. 켜졌다 하는데 예. 보통 이제 꺼지는 순간에는 맞은편에 차량을 감지하면서 꺼지잖아요. 예. 근데 얘네는 두 개가 다 꺼지지가 않고 차량이 있는 쪽만 상향등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배려하는 상향등을 예.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상대편은 배려하고 예. 운전자는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에요 여러분. 자, 보이시죠 지금? 아, 그래도 편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토크가 몇 토크죠? 40.7 토크는 이 클래스랑 비슷한 건데 뭔가 그 되게 그냥 힘이 있다는 느낌이 마구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약간 사각지대 있는데 글쎄 뭐 요거는 이 클래스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비가 올 때 이 열선을 키면은 백밀러의 열선이 다 작동이 되죠. 턱의 느낌, 뭐 노면의 상태 이런 거를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자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느낌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빗길입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뭐
사실 BMW가 런플랫 타이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조금 딱딱하죠. 딱딱한 맞아요. 주행감을 예.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행 시 파스가 났을 때 예. 굉장히 안전하게 최저 70km에서 맞습니다. 최고 2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에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 250이요? 그러니까 차량의 종류에 예. 따라서 조금 틀린데 그죠? 그건 차이 있죠. 네. 네. 뭐 최저 70km 주행거리 맞아요. 뭐 네. 최고 이제 200km. 그래서 런플랫 타이어 같은 건 비싸더라고요. 또 보니까 하지만 일반 타이어보다는 예. 수명이 조금 더 깁니다. 그렇죠. 그건 있어요. 맞아요. 네.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비싼 게 좋아요. 네. 예. 번호판 밑쪽에 그 라돔이라는 아까 센서가 봤습니다. 있는데 예. 네. 그 센서 근처 열선이 라돔? 있어서 네. 레이저 돔이라고 해서 라돔이라고 하는데 열선이 있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도 이제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계속 그 부분을 잘 보이게끔 하는군요. 그죠? 그리고 룸밀러가 E클래스랑 거의 비슷하게 깨끗합니다. 이건 이제 독일 분들의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비는 이제 점점 많이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점점 많이 나간다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3월 초반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방송을 찍을 때 그 2주 전에 이제 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좀 더 따뜻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에 질문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면 뭐 이메일도 그렇고 전화도 문자도 카페도 그렇고 질문해 주시는데 왜 댓글 안 받냐? 댓글 안 받습니다. 지금은 안 받고요. 저희랑 소통을 주로 하는 곳은 이제 그 네이버 카페 또는 전화 문자 이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깜빡이 소리가 나네요. 깜빡이 릴레이가 이게 붙는 소리가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나요.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날로그적인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바늘이 디지털이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게 저기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가져보네요. 저도 그 생각에 조금 예. 합니다. RPM은 바늘이 올라가는 그죠? 맛이 있어요. 바늘이 올라가는 맛이 있어요. 이게 막 이게 뭐 탁탁 걸려도 돼.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게 운전자한테 줄 수 있는 재미감이 있는 거예요. 스포츠 모드를 그냥 놔볼게요. 스포츠는 스탑 앤 고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스포츠 다이나믹 세팅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네요. 인디비주얼이 있고 다시 눌러볼게요. 아이고. 스탠다드와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이제 개인 설정이고, 어우, 이거 뒤에서 누가 밀었나 지금? 지금 뒤에서 누가 밀었나 봐요. 스포츠 무섭네요. 이렇게 성향이 틀려지나? 자, 지금 노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게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달라진 느낌은 들어요, 지금. 자, 다시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정차를 해볼게요. 아마도 우리 저기, 그 김혜미 주인님께서는 팍팍팍 치고 나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는 항상 준비된 스포츠 모드입니다. 워낙에 스포츠 같은 걸 많이 즐기시는 그런 성향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기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레드로 지금 바뀌었어요. 화가 났어요. 자, 컴포트를 다시 누르게 되면 컴포트 세팅이 되고 노멀하게 되고요. 에코도 있네요. 자, 지금 에코로 출발해 볼게요. 훨씬 부드러워져요. 훨씬 부드러워져요. 눈길에서는 에코 모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참 후륜이잖아요, 그죠? 네. 다시 스포츠. 이거 재밌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뒷좌석에서는 스포츠랑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스포츠 모드로 했더니 이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하드해지네요. 지금 하드한 느낌 들어요. 전 이런 느낌을 좋아. 그죠? 통통 튀는 거. 뭔가 보호해주는 거 쏠리지 않고 에코로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빠르네요. 얘는 변화되는 속도가 뭔가 여운이 남는다는 게 없고 그냥 팍팍팍 팍팍팍 바뀌는 그런 느낌을 막 봤습니다. 뒷좌석은 어떻습니까? 막 몸쓰림이 느껴지나요? 김 PD님? 살짝 있는데 살짝? 별로 안 달렸어요. 잘 나가네요, 확실히. 차가 굉장히 가벼워요. 토크가 40토크 이상이 되겠지만 그 토크를 고르게 쓰는 것 같아요. 일정 토크 구간이 뭐 있겠지만 그 토크 구간이 되게 분산된 느낌이 막 들고요. 마력이 어떻게 되죠?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190마력. 190마력.
이 클래스랑 아예 그냥 경쟁이네요. 경쟁으로 나왔네요. 그 정도 마력이라는 거예요. 네, 마력이나 토크는 비슷한데 예. 무게는 저희 브랜드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최소한 BMW라는 브랜드는 옛날부터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 브랜드들이 좀 많이 이미지상 좀 안 좋은 행동을 해갖고 소비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벤츠, BMW 뭐 그 정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제가 다양한 차를 리뷰를 하고 있지만 푸조도 요 BMW 기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손잡이 그립감마저도 좀 비슷한 게 느껴지는데 뭐 같이 성장하면 좋죠. 누가 따라하니 뭐 이런 거는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많이 깨진 지 오래니까요. 자, 스포츠 모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 다이나믹 세팅 중에 스탠다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UD의 그 속도에 대한 표시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 제목 그대로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한 것 같고요. 차선에 대한 거를 계속 지금 보여주는데 자, 카메라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 차선 잘 맞춰라. 그리고 좀 이렇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 RPM 상태에 따라서 빨간색, RPM을 2000 정도 쓰면은 빨간색으로 숫자를 표시해 주고 2000 미만이 되면은 다시 흰색으로 숫자를 표현해 주네요. 그래 40km 기준입니다. 아, 요거 위에가 검은색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때 안 타서. 1975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새 거라는 거죠. 어? 이거 벨트 당겨주네요? 네. 왜 아까 못 느꼈을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아, 저는 이제 벤츠마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BMW 되게 되는군요. 사실 좀 상위 모델을 갖고 와서. 예, 예. 리뷰를 할까도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갖고 하는 게 괜찮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시작을 가장 그 하이 SE 그 520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뭐 점점 이제 다양한 차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진실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사각지대 없고요. 주인님 계신 곳도 그렇고 저희도 있는 게 천안 아산권이긴 한데 천안 지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문의를 서울 분들이 하시면 어떻게 이제 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탁송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탁송을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예, 예. 직접 와서 이제 가져가시는 오셔서? 방법도 있죠. 그럼 고객이 선택하게 달려 있는 거군요. 사실 전시장에 오셔서 직접 예. 인수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니어스가 계세요. 지니어스? 네, BMW 지니어스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 일종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은 그 핵심 모아서 이제 공부하는 네. 시간을 갖는 거죠. 맞아요. 이게 교육을 받지 않고 아무리 똑같은 520을 뭐 경험을 했다고 해도 1, 2년이 달라지는 옵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오셔서 또 사은품도 또 하나 또 받아오고 좀 달력이나 연습장도 뭐 메모장도 주고 그죠? 많이 드려야죠. 여성이지만 의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시는 우리 김혜미 주임님한테 여러분들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너무 늦은 시간은 아무리 그 성실한 영업사원도 잡니다. 그죠? 사실 좀 늦은 시간에 예. 문의가 오면 제가 바로 대응을 못 해드리니까. 그죠, 그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몇 시까지? 이거는 10시까지. 10시까지. 그 이후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렇죠. 예, 문자 남겨주시면 뭐. 편하신 시간 열려요. 자다가 이제 목마르면 또 깨면 그때 예. 또 문자 드리면 되고, 그죠? 알아보시는 분들은 예. 일반 영업사원보다 더 많이 아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가격도 네. 더 잘하시던데요. 뭐 잘하는 지인도 그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는데 수입차입니다. 헤드라이트 가격이 300만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생통 날라가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좀 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좀만 낮게 해볼까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그 정도로 방음이 잘 되어 있어요. 정숙해요. 현재 속도는 딱 80km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노면 소음이 거의 없네요. 디젤이지만 디젤이 아닌 것 같은 네. 느낌을 좀. 계속 휘발유인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게 되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제가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핸들을 일단 잡고 있어야 되고, 차선 유지하라고 제가 개입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발은 제가 뗐어요. 이렇게 발 뗐어요. 여기 세 발. 자, 계속 가고 있고요. 차간 거리는 여기 지금 카메라 보이시지만 이걸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짧게 여기 단계별로 한 10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속 80km까지. 되게 편안한데요? 하지만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손 놓으면은 그래도 이게 반자율주행이잖아요. 네. 네. 김혜진님, 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들어가 볼게요. 앞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차선 변경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앞차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앞차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데 신기하네요. 저기서 정지를 할지 한번 볼까요? 막 발이 막 계속 가려고 막 하는데 참겠습니다. 본인이 쓰겠죠? 신호가 계속. 저 지금 발 여기 들고 있어요? 여기 유턴해야 되는구나. 유턴해, 저리 들어가야겠다. 자, 지금 보면요. 제가 따라가. 오케이. 정말 신기하네요. 솔직히 무서워서 막 이렇게 밟을까 말까 해두고 했는데 안 밟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옵션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52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주로 찾는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20대 후반 정도부터 20대 후반, 40대 후반부터 중반 정도 40대 중반까지. 네. 딱 제 연령대. 그러네. 여성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두운 공간에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후반 카메라 이렇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다시 닫아볼게요. 열어볼까요? 왜냐면 이거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터치로 해볼게요. 설정 중에서 내 차량에서 차량 설정 라이트에 실내 조명과 외부 조명이 있습니다. 외부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 지시 등 3회 이것도 따로 되네요. 웰컴 라이트, 문 열면은 라이트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실내 조명을 한번 해볼게요. 실내 조명이 지금 그린 색상인데 이걸 눌렀을 때 파란색, 불 한번 꺼볼게요. 여러분, 불 한번 끄고 이쪽 한번 보세요. 김진우님 쪽에 파란색, 녹색, 또 녹색인데 이제 화이트 계열에 들어가는 녹색 이렇게 경계가 나오죠. 라일락, 또 라일락. 메뉴를 올라가 볼게요. 상위 청동색이 나오네요. 청동색. 이거 은은하고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도 불 들어오네. 혹시 요거는 똑같은 그냥 오렌지 색깔 같아요. 여기 시거잭 하나 있고요. USB 있고. 여러분들 참 USB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USB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시거잭 있고, 불 다시 켜볼게요. 시거잭이 여기 있고요. 근데 공갈이네요, 공갈. USB 하나 있고요. 이렇게 닫고, 여기에 USB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방에는 또 USB 같은 건 없죠. 오케이.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실내 등 색깔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파란색 한번 놔둬볼게요. 원래 파란색이었거든요. 자, 밝기는 더 밝게 되는 것도 있었네요. 와, 되게 밝아졌네. 이걸 안 했네요. 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흰색, 주황색. 김피디님 뒤에도 지금 바뀌죠?
갈게요.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수동이에요. 여기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수동으로 좀 허벅지를 좀 편하게 돌 수 있는 이게 되네요.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시승을 해봤습니다. 외형도 살펴보고요. 뭐 장단점도 한번 끄집어내보고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주인님과 함께 나름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구매를 원하시거나 BMW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예. 최고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가진 BMW 브랜드를 타보시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능 면에서? 성능도 그렇고요. 예. 안전성도 그렇고 가격은?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옵션 대비. 차량을 시승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고객님이 뭐 원하신다면 조금 긴 시간 시승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BMW 520 SE 모델을 가지고 간단하게 시승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느낌은 좋았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였고요. 우리 김혜미 주인님하고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해서 많은 좀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 하나 쓰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다음 차량은 뭐죠?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시청자분들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일단 임의로 한번 결정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SUV도 좋고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BMW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았어? 오케이.